사람마다 컬러를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빨간색과 제가 보는 파란색과 여러분들이 보는 파란색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컬러는 주관적인 감각이고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시는 컬러를 가지고 뭔가를 주장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십시오. 왜 사진가는 좋은 모니터를 사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보고 만족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여러분들도 보시죠. 전시를 하거나 프린트를 해서 벽에 걸어놓으시거나 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냥 사진 찍고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절대로 안 보려고 사진을 찍으시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보시려고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진을 보실 때 여러분들 요즘 주로 어떤 장치로 보십니까? 디지털로 사진 찍으시는데 대부분의 사진은 모니터에서 소비하시죠? 대부분의 사진은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프린팅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진은 여러분들의 모니터에서 수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사진들은 아예 모니터에 띄워지지도 않고 수명이 끝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은 결국 사진의 최종 소비지가 디스플레이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가 좋아야지만 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카메라는 수백만 원짜리, 렌즈도 수백만 원짜리를 쓰시는데 모니터는 10만 원짜리로 보신다는 거는 사실 넌센스죠. 그렇죠? 다음으로는 색공간입니다. 얼마나 넓은 색역을 여러분들의 카메라에서 수강할 수 있느냐.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는 sRGB급의 색공간만큼 수강하고요. 여러분들의 DSLR 카메라는 sRGB는 물론 어도비 RGB 색공간까지 수강합니다. JPEG으로 놓고 사용하셨을 경우에는요. 그걸 RAW 파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넓은 색역으로 이미지를 수강을 하지요. 그래서 색공간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로 파일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래야지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은 로 파일 쓰시고 이쪽은 로 파일 안 쓰시네요. 로 파일 파와 로 파일 아닌 파가 이렇게 갈렸나 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장치의 색 재현 영역 또는 뭐 색 공간인데요. 지금 말 밝은 모양의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레드부터 그린 블루까지 바깥쪽에 있는 이 말 밝은 모양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눈이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대의 컬러입니다. 우리가 38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에 파장을 컬러로 인지하거든요.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보다 넘어가면 적외선, 그보다 단파장이면 자외선이고요. 자외선이나 적외선 영역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실 수 없죠. 그런데 카메라는요? 보죠. 그래서 IR 필터를 다는 거고요. 안 달면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컬러를 카메라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IR 필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전체 영역이 그렇고요.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구간이 어도비 RGB라는 색공간입니다. 어도비가 만들었습니다. 1998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구간은 sRGB라는 색공간입니다. HP와 마이크로소프트가 1995년에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sRGB와 어도비 RGB라는 색공간 수준의 컬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십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똑딱이 카메라로 찍으시면 스냅 카메라로 찍으시면 거의 대부분 sRGB로 찍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파란색으로 찍습니다. 그러면 sRGB 카메라가 수강할 수 있는 이 컬러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녹색, 여기에 있는 녹색, 여기에 있는 녹색 이런 녹색들은 그런 똑딱이 카메라가 수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sRGB 영역 안에서 만들어줍니다. 어도비 RGB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DSLR 카메라를 어도비 RGB JPEG 모드로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로파일로 촬영을 하셨을 경우에 일단 어도비 RGB로 찍으신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 삼각형 정도 수준일 거고요. 로파일로 찍으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건 제 블로그에 그래프가 또 따로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로파일은 색공간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을까요? 어도비 RGB일까요? sRGB일까요? 로파일은 색공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로파일은 색공간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ACR이나 라이트룸이나 캡처원 프로나 DPP나 전부 다 로우 컨버터죠. 로우 컨버터를 사용을 하셔서 색공간을 정의 내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그 익스포트된 이미지는 어도비 RGB나 sRGB와 같은 색공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는 뭐 프로포터 RGB와 같은 색공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가 카메라였고요. 모니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똑같을 거예요. 첫 번째, 밝기가 맞아야 돼요. 사진에서 노출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모니터에서는 밝기가 맞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레퍼런스를 찍으셨을 때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있어요. 근데 구멍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이 프로젝터도 여실히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어떤 밝기로 세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섀도우 디테일 구간의 디테일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대로 찍으셨는데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이런 식으로 섀도우 구간을 먹어버리면 아 이거 내가 사진을 잘못 찍었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에 있어서도 밝기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밝기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두 사진은 동일한 사진이에요. 위에 사진, 아래 사진 동일한 사진인데 위에 사진은 낮에 찍은 거고요. 아래 사진은 밤에 찍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보는 주변의 환경 조건에 따라서 보여지는 컬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컬러를 보실 때 그 컬러에 서라운딩된 주변 컬러에 여러분들은 순응되세요. 그래서 그 컬러들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보실 때 컬러를 잘못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중요한 점은 모니터 옆에 이 주변 환경의 빛 역시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다. 자, 어도비 RGB를 봤습니다. 앰비언트 일루미넌스 레벨, 주변의 조명 조건 32룩스 이하로 가셔야 돼요. 이러면 암실입니다. 암실이에요. 요 조건 하에서 어도비 RGB 색공간의 이미지를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컬러로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뷰잉 서라운드는 이 칸델라래요. 여기 써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160 칸델라여야 하고요. 지금 모니터를 사용한 지 4년, 5년 이상 되셔가지고 160 칸델라 이하로 나오는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 조건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sRGB나 어도비 RGB로 볼 수 있는 모니터의 밝기나 주변의 밝기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맞추시잖아요. 안 맞추시고 컬러가 왜 이렇게 안 맞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의 그 모니터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후드를 사용하지요.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전문가용 모니터 사시면은 기본적으로 들어있죠. 에이저 CG 뭐 이런 거 사시면 후드가 딸려 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후드 다셨을 때하고 안 다셨을 때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시면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극과 극입니다. 실제로 달아보십시오. 이거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문방구에서 검정색 폼보드 사다가 단 거거든요. 이렇게 달아보세요. 달기 전하고 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광을 가급적이면 통제하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불을 다 끄고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건 힘들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사무환경에서 스튜디오 환경에서 어느 정도 실내 조명이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 정도 노력이라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확한 색온도의 재현입니다. 화이트 포인트죠. 카메라로 치면 화이트 밸런스죠. 그러니까 결국은 카메라의 중요한 요소와 모니터의 중요한 요소는 일맥상통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모니터와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가 서로 색온도가 달라요. 한마디로 카메라로 치면 화벨이 달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니터를 보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이미지의 컬러 역시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푸른기가 낀 높은 색온도의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이 정도 수준까지도 여러분들이 컬러를 잘못 인지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톤 재현 역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그 DSLR 카메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찍으신 이미지를 제대로 보시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아주 리니어한 그레이 스케일을 모니터에서 재현해 주어야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의 하이라이트 디테일이나 뭐 미드톤, 섀도우 디테일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 내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구나, 내가 노출을 오버로 찍었구나, 부족으로 찍었구나, 사진 찍을 당시에 광원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림자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다면요,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셨을 때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을 한 경우에 사진 이미지 자체의 문제인지 카메라의 문제인지 모니터의 문제인지 원인 파악이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에서 톤을 재현하는 이 영역 자체도 역시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 그레이스케일은 8비트 컬러를 사용을 했을 때 보여주는 256단계의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보통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라면 8비트로 찍으시고요. 여기에서 8비트라는 것은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원색 채널당 256단계로 분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56개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 256단계, 그린 256단계, 블루 256단계 곱하고 곱하면 1677만 7천 가지 색상이 나와요. DSLR 카메라로 특히 로파일로 사진을 찍으시면 14비트로 찍습니다. 그래서 그걸 DPP나 캡처원 프로에 옮기시고 나서 저장을 하실 때 8비트가 아니라 16비트로 저장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8비트로 저장하시면 바로 개조 손실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14로 찍었는데 그걸 8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16,000단계로 찍으셨는데 그거를 256단계로 줄이는 거예요. 그 개조를. 그러니까는 당연히 손실이 되죠. 근데 이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때는 8비트, 16비트, 32비트 단계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16비트 이미지로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파일 저장 시 16비트의 이유가 그거고요. 그런 식으로 높은 개조를 가진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진을 이런 모니터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의 그 개조 표현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모니터는 주로 어떤 모니터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는 한 20만원대 이하의 모니터들은 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6비트라고 써있죠? 6비트 플러스 이제 뭐 프레임레이트 컨트롤이라고 되어있는데 6비트 패널이에요. 흔히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TN 패널은 거의 6비트입니다. 그래서 개조를 64단계로 표현합니다. 256단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TN 패널 모니터는 사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네. 대부분의 노트북은 6비트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컬러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트북에서 사진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맥북 프로 레티나는 사진 작업 마니아들 하시던데요? 예, 하셔도 됩니다. 걔는 8비트입니다. 저는 IPS 패널의 노트북을 사용하는데요. 그건 안 되나요? 6비트입니다. IPS인데 6비트입니다. 그래서 개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잘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을 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개조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모니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하나 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위에 있는 이 그라데이션은 8비트로 이미지를 표현할 때고요. 아래에 있는 그라데이션은 6비트로 이미지를 표현할 때입니다. 8비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하나하나하나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6비트는요. 표현이 불가능한 색상이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얘는 표현을 못하니까 지금 다섯 번째 있는 컬러와 아홉 번째 있는 컬러를 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섞는 거죠. 그래가지고 6비트 모니터로 보시면은 이렇게 흐리흐리흐리한 느낌을 얻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구분이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카메라에서도 색역이 중요했지만 결국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색역 역시 중요할 겁니다.
지금 이제 왼쪽의 모니터와 오른쪽의 모니터에서 표현되는 색역의 차이가 보이실 텐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흔히 광색 역 모니터라고 해서 더 넓은 색역의 컬러를 지원할 수 있는 모니터들을 쉽게 만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통 어도비 RGB, 지금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어도비 RGB 정도 되는 수준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모니터들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백만 원을 주고 에이조 CG 시리즈를 사셨어야만 했는데 요즘에는 뭐 LG도 나오고 델도 나오고 삼성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팅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광색역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인쇄하시는 경우에는 인쇄물의 컬러는 sRGB급의 색공간에선 재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인쇄나 출판 또는 뭐 사진 출력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광색형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모니터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사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겠죠. 네, 모니터가 일단 틀어져 있으면 모니터가 여러분들의 스케치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다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케치북이 이제 구겨져 있는 경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진을 찍으셨다 하더라도 결과물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울이 나와 있는데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 하면 0점을 잡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0점을 잡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카드를 놓고 카메라에서 사진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건 카메라의 0점을 잡는 것이죠. 뭐의 0점입니까?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의 0점을 잡는 것이죠. 모니터도 0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가 레드, 그린, 블루 컬러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레드와 그린, 블루의 컬러를 0점을 잡는 작업, 걔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한다. 왜 0점을 잡아줘야 되나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건 B&H 포토스토어라고 뉴욕에 있는 그 사진 기자재 판매하는 곳이죠. 이렇게 모니터들을 여러 대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보시면은 모니터들마다 개조가 안부 부분의 디테일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하나같이 다 틀린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저녁에 어두스름한 그런 사진,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실내에서 찍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부 재현, 여러분들이 제대로 노출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모니터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0점을 제대로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모니터의 컬러를 기준으로 해서 사진을 평가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캘리를 했더니 안부가 더 먹혔어요. 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땠다라는 거죠? 캘리 전에는 너무 오버로 찍고 계셨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캘리브레이션이 만능은 아닌 거예요. 캘리브레이션을 했다고 해서 기존에 찍은 사진이 더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방향으로 모니터가 틀어져 있었다면 걔를 교정을 딱 했더니만 내가 보던 사진이 대체로 다 어두운 편이었어. 뭐 이런 식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캘리 후에 여러분들의 사진의 실체를 보시게 되는 거죠. 다시 역설해서 얘기를 하면은 캘리브레이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은 정확한 컬러로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제조사가 모니터를 제대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사시면 모니터마다 보여지는 컬러는 다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나는 듀얼이나 트리플 모니터를 사니까 그 두 놈을 세 놈을 같은 모델을 사야지 해가지고 동일한 브랜드의 델의 2713을 세 대를 똑같은 놈을 샀어요. 띄워보세요. 컬러가 같나? 틀려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밝기를 맞춰줍니다. 밝기가 맞아야 되죠. 지금 이 두 모니터에서 밝기가 어떤 게 맞냐라고 하면은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얘는 어둡고 얘는 밝은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게 LG 홈페이지거든요. 근데 LG 홈페이지의 요쪽 부분에 보면은 회색으로 된 그 바가 있어요. 근데 모니터 밝기를 밝게 했더니 여기에 회색에 있는 바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밝기의 조절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그라데이션 표현이나 개조 표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밝기가 정상적인 밝기냐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런 밝기를 교정해주는 작업 역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해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화배를 맞추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모니터의 색온도를 잡아주시는 거죠. 카메라에 화배를 안 잡으시면 사진이 누렇게 되거나 푸르게 되잖아요. 모니터도 똑같아요. 네, 그 디스플레이의 색온도, 화이트 포인트를 6500K라고 하는 산업 표준으로 잡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화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톤 재현 특성입니다. 개조 표현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는 2.2 감마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2.2 감마라는 값으로 여러분들의 그 개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교정시켜 줍니다. 걔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고요. 교정 전에 이랬었다면 보시죠. 지금 교정 전에 그린은 전체 영역에서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잘 뿌려주고 있는데 블루는 좀 포화가 되고 레드도 한 63, 여기서 이제 63이라고 하면 RGB 63, 어두운 회색이겠죠. 그래서 어두운 회색 구간에서 레드도 막 점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네요. 그럼 이런 이미지, 이런 모니터 특성을 가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푸른색이 껴서 보이겠죠. 그래서 중성 영역대에서 푸른색, 그러니까 중간 미드톤 영역대에서 그 블루가 좀 껴서 보이실 거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63 영역대에서는 레드가 껴서 보일 것입니다. 근데 화이트 한번 보세요. 255의 화이트는 RGB가 전부 다 한 점에 뭉치죠. 이러면 화이트 자체는 맞아요. 6500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 개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캘리하기 전이고 캘리를 했더니 RGB를 전부 다 한 선으로 일치시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얘가 바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는 공장 출하 시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나오는 모니터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삼성의 일부 모델, LG의 일부 모델, 그 다음에 뭐 델 일부 모델, 델도 2711 나오기 전까지는 안 했잖아요. 델의 일부 모델들 다 이렇게 공장 출하 시에 캘리를 해서 나옵니다. 해서 나오는 건 좋은데요. 한 달만 쓰시면 틀어집니다. 모니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컬러가 드리프트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실제로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3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니터의 실제 컬러를 계측해 본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게 밝기고요. 빨간색과 녹색이 컬러입니다. 그래서 밝기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컬러 역시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LED 백라이트죠. LED 백라이트 요즘 사용하고 있는 LCD 모니터인데요. 컬러 변화, 이건 지금 밝기 변화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거는 한 달 동안의 결과예요. 한 달 동안 20 칸델라 줄었어요. 지금 두 달째 계측했는데 2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90만원짜리 모니터, 좋은 모니터인데 그렇습니다. 컬러는 어떻게 변하나요? 컬러도 마찬가지로 0.324에서 0.315 정도 수준까지 미친 듯이 변합니다. 모니터는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조사가 아무리 공장 출하 시에 이거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시간 지나면 변하는데요. 그쵸? 그래서 에이존은 뭘 줍니까? 컬러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주기적으로 1개월에 한 번씩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죠. 하셔야 돼요. 에이조 사놓고서 한 번도 캘리브레이션 안 하셨다? 그럼 컬러 이미 엄청나게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조는 한 달에 한 번씩 컬러를 여러분들이 직접 맞추시라고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라고 컬러 내비게이터 툴을 제공해 주고요. LG는요, 트루 컬러 파인더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줍니다. 삼성은요,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라는 툴을 사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하라고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다 제조사에서 제공해 줍니다. 델도 제공해 주고요, HP도 제공해 주죠. 그걸로 컬러를 맞추시면 일관성 있는 컬러를 몇 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정확한 컬러를 모니터해서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그걸로 한 번도 난 그거 들어본 적도 없어. 나는 에이조 쓰고 있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 그러면 에이조 모니터 쓰시면서도 단 한 차례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컬러로 모니터로 보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LG에서 나온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예요. 뭐 과거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하면 에이조 뭐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요즘에는 뭐 LG든 삼성이든 대리든 다 나옵니다. 심지어 뭐 LG 모니터는 20만 원짜리 모니터도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지원합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물론 센서는 별도로 아무거나 이제 사셔야겠습니다만 DSLR 사진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적합한 모니터의 기본 조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맨 마지막에 두 번째 non-glare 패널하고 non-glare 베젤 있죠. 보통 이런 맥북이나 이제 아이맥과 같은 디스플레이는 다 글레어 타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가 반사 타입이라서 제가 보면은 제가 보이는 거죠. 근데 비반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비치지 않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전문적인 컬러 작업을 하시는데 글레어 패널이나 글로시 패널, 글레어 베젤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날 그날 입고 온 옷에 따라서 컬러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컬러는 서라운딩 된 그 컬러의 순응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따라 노란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막 작업을 하는데 하필 글레어 패널이에요. 맥북이에요. 그러면 제 노란색 옷이 비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제 노란색 옷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이제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눈은 이미 노란색의 색 순응이 돼버린 상황에서 컬러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따라 왠지 노란색이 계속 깨어있고 그래서 노란색을 계속 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결과물은 처참하게 되시는 거고 이건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편집 작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글레어 패널을 무슨 전문가용으로 써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프로파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모니터 프로파일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이제 입문하시는 단계에서 보통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혼합해서 그냥 혼용해서 쓰시기도 하시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드릴게요. 캘리브레이션은 장치의 컬러를 변화시키고요. 프로파일은요, 장치의 컬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만 뜩 넣으시면은 절대로 장치의 컬러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장치의 컬러를 변화시키느냐 마느냐. 그럼 도대체 프로파일이란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 장치의 컬러 출력 특성을 기술한 파일이 바로 프로파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프로파일을 주로 어디서 만나시나요? 실제로 보여드리죠. 일단 맥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맥의 제어판에서 디스플레이에 가시면은 디스플레이에 컬러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오늘은 이 컬러, 오늘은 저 컬러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컬러가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프로젝터 쓰고 있으니까 프로젝터도 캘리브레이션 하면 프로젝터 프로파일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파일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컬러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톤도 다르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파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니터의 현재 출력 특성을 제대로 기술한 프로파일을 등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컬러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애플에선 그렇고요.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윈도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작 메뉴에서 윈도우 8은 도저히 적응이 안 돼요. 제어판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제어판 가시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윈도우 8에서는 여기서 설정 누르신 다음에 설정해서 제어판 가시면 되는데 윈도우 7은 시작 제어판 가실 수 있잖아요. 시작 메뉴가 없어가지고. 그죠? 제어판을 가시게 되면은요. 제어판에 색 관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윈도우도 이미 컬러 매니지먼트, 프로파일, 뭐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한 모든 기능이 다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장치라고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해당 모니터의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로파일이 추가되는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에 깔려 있는 모든 프로파일은 여기 지금 모든 프로필이라는 곳에서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색관리라는 탭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모니터 프로파일을 지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가 제일 그 컬러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능이 떨어져요. 그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리눅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리눅스 운영체제 유분투 13 버전인데요. 얘는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 들어가 가지고요. 시스템 세팅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컬러라는 부분이 있고요. 컬러에서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대한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고 그 프로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확인들을 다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재현하는 색상 재현 영역이 얼마고,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톤 제형 특성은 어떤 특성을 보이게 되며, 이런 기능들이 리눅스 같은 하찮은 운영체제에서도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윈도우 운영체제만 컬러를 개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CMS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제 뭐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라면 1994년에 애플,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 코닥 뭐 이런 회사들이 다섯 개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게 이제 ICC라는 협의체거든요.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이라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장치들, 카메라, 프로젝터, 뭐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아니 프린터, 모든 그런 디지털 컬러를 보여주는 장치들은 이 ICC의 기준에 따라서 컬러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류를 들어가시면은요, 그 1993년도에 ICC를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하면은 컬러를 맞출 수 있을까 회사들이 막 고민을 했거든요. 그 고민했던 당시에 유일하게 컬러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애플이에요. 애플의 컬러 싱크 기술을 기반으로 ICC를 만들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2014년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시던 뭘 쓰시던, 뭐 캐논의 카메라를 쓰시던, 앱손의 프린터를 쓰시던, 전부 다 사실은 애플의 컬러 싱크라는 컬러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컬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애플은 처음부터 컬러에 있어서는 모든 컬러 관리 기술을 1980년대에 다 완성을 시켜놨던 회사예요. 그래서 왠지 그 뭐 DTP 작업, 인쇄 작업할 때는 맥을 많이 썼던 이유도 그거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도비가 변절하지만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포토샵을 맥에서밖에 못 쓰셨습니다. 포토샵은 원래 맥킨토시용 프로그램이었어요.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윈도우용 버전은 안 나왔었어요. 지금 프로파일 보시면은 결국 이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애플의 컬러싱크라는 기술은 이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장치의 컬러를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치들은 프로파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카메라도 프로파일이 있고요, 모니터도 프로파일이 있고요, 프린터도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만 운영체제에 제대로 등록해 주시면 컬러는 자동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놈의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영체제는 여러분이 어떤 장치를 사용하시는지를 모르고요, 그래서 컬러를 엉뚱하게 출력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삼각형은 얘가 아니고 이제 맥북 에어라는 노트북의 컬러 재현 색역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요 영역이 sRGB예요. 맥북 에어라는 노트북은 sRGB보다도 한참 색상 재현 영역이 좁아요. 그런데 이런 좁은 특성을 운영체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이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운영체제에 저장을 해주면 여러분들의 윈도우 운영체제나 여러분들의 맥 운영체제는, 아, 우리 주인님께서 색역이 되게 쬐끄만한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실행하셨을 때 운영체제는 이 모니터의 특성을 포토샵에다가 자동으로 넘겨줍니다. 무조건 넘겨줍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포토샵도 알게 되죠. 아, 우리 주인님께서 색역이 정말 통할만한 모니터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컬러를 재현할 때 컬러 값을 이렇게 조절해서 보여줘야지 우리 주인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작은 색역의 모니터에서도 정확한 컬러로 보실 수가 있겠구나라고 알아서 컬러를 조절을 해줘요. 전제 조건은 프로파일이 있으면요. 프로파일이 있고 운영체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요. 없으면요, 안 해줘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프로파일이 등록이 되어 있으신가요? 안 되어 있으면 포토샵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니터를 쓰시던 간에 그 모니터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안 해줘요. 고려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니터를 쓰시는지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파일입니다. 자, 이런 샘플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샘플 이미지를 프린터에다가 출력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자가 프린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포토샵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린터로 어떤 용지를 써서 어떤 잉크를 써서 출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역시 프로파일입니다. 뷰 메뉴에 들어가셔서 프로프 셋업으로 들어가셔서 커스텀으로 가시면은요. 결국 포토샵의 뷰 메뉴는 여러분들이 이 포토샵의 이미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메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커스텀으로 가신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 원본 이미지고요. 제가 이제 어떤 특정 프로파일을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뭐 프린터 프로파일입니다. 올려가지고 프리뷰를 딱 걸면 보여지는 이 컬러가 실제 출력될 컬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물의 컬러를 모니터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고 여기에 디바이스 2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장치의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시 용지에 뽑을 때는 글로시 용지 프로파일, 매트지에 뽑을 때는 매트 용지 프로파일, 앱손의 3880으로 매트 용지를 사용해서 앱손 정품 잉크를 써가지고 뽑을 때는 그 용지, 그 잉크, 그 프린터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엿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출력될 컬러를 미리 예측하실 수 있어요. 컬러 매니지먼트를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딱 하나 있다면은 모니터의 컬러를 프린터와 맞춰주세요. 컬러 매칭.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글로시 용지에 출력했을 때 컬러를 모니터에 맞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매트 용지로 뽑았을 때는요. 컬러가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동일한 옵션, 동일한 설정으로 여러분들이 글로시와 매트에 뽑으셨을 때 얼마나 컬러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는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니터를 특정 용지의 설정 값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이렇게 출력물을 시뮬레이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포토샵에서는 기미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루핑,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뭐 소프트 프루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만 등록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되고요. 내가 출력할 용지 설정, 잉크에 따른 프로파일만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보여지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받으실 출력물의 이미지와 동일해집니다. 커스텀 프로파일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질문자분의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품 잉크나 정품 용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앱손 사이트에서 프로파일을 제공해줘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앱손의 정품 프린터와 정품 잉크, 정품 용지를 쓰니까 그러면은 앱손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등록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잉크가 너무 비싸가지고 잉크를 비품을 쓰시거나 용지를 다른 스타일의 용지를 사용을 하시거나 뭐 좀 더 고가의 용지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그런 패브릭 용지나 뭐 코튼 용지 뭐 좀 그런 뭐 아니면은 뭐 한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직접 만드셔야만 하죠. 그래서 그런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지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용지에다가 테스트 차트를 뿌려가지고 그 테스트 패치를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뭐 한 줄씩 읽는다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파일을 제작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프로파일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디바이스 투 시뮬레이트로 프로파일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프루핑한 이미지와 출력물의 이미지를 봤더니만 컬러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푸른색인데 실제 출력한 용지에는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컴퓨터와 프린터를 싸들고 오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저 연구실에 싸들고 오셨는데 저 연구실에서는 뽑으니까 정상이에요. 모니터와 프린터가 맞아요. 그럼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전기의 문제일까요?
저희 연구실은 원자력 발전소에 전기를 공급받고 그쪽은 뭐 수력 발전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는 대부분의 원인은 그 프린트물을 보는 조명의 원인을 좀 많이 제가 이제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광등 아래에서 이런 그 잉크젯 프린트물의 결과를 보실 때는 결과가 상당히 틀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막 저쪽에서도 지금 팔고 있잖아요. 뭐 막 200만원, 300만원짜리 하는 막 프린트물을 볼 수 있는 뷰어. 형광등 두 개 달아놓고 200만원. 그런 거 팔잖아요. 그게 200만원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탠다드 뷰잉 컨디션으로 이제 그 정상적인 스펙트럼의 그 조명, 광원으로 그 프린트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뷰어거든요. 그 안에서 볼 때와 일반적인 형광등이나 다른 광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컬러를 다르게 보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컬러 매니지먼트란 결국 그래서 프로파일들이 각 장치에 이렇게 배당되면 돼요. 스캐너는 스캐너 프로파일, 모니터는 모니터 프로파일, 프린터는 프린터 프로파일, 카메라는 카메라 프로파일. 카메라도 프로파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요. 사용을 잘 안 해보시죠. 캡처원 프로 써보신 분들은 카메라 프로파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라이트룸이나 ACR로 로우 파일 편집 작업하시면 카메라 프로파일 만나보신 일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쓰시면 왜 캡처원 프로 OD 마크 2 해가지고 프로파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카메라도 카메라 프로파일.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만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이거예요. 프로파일만 준비해서 운영체제에다가 등록해 주시는 거예요. 나 이런 장치를 써, 이런 모니터를 써, 이런 프린터를 써 등록을 해주시면 운영체제는 알아서 그 프로파일을 그래픽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전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더블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포토샵에서 운영체제한테 야 프로파일 내놔 라고 API 호출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알았어 줄게 해서 프로파일이 있으면 주고요. 없으면 못 줍니다. 그러면 포토샵은 엉뚱한 색상으로 재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컬러 매니지먼트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일관성입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컬러를 재현하는 게 컬러 매니지먼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캘리브레이션만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프로파일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이런 일관성 있는 컬러, 사진, 워크플로우를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치의 컬러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모니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컬러가 변하고 프린터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잉크를 바꾸시면 용지를 바꾸시면 프로파일 업데이트 해주셔야죠. 카메라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카메라는 변수가 정말 많죠. 그래서 사실 카메라에서 프로파일을 적용할 때는 통제된 환경, 스튜디오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사진을 찍을 정도 이런 경우에는 프로파일에 적용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이나 야외 촬영을 하시는 경우 햇빛은 계속 바뀌어요. 조명 상황 계속 바뀌죠. 변수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노출도 계속 바뀌고 화이트 포인트, 화이트 밸런스 계속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변수를 잡아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 프로파일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건 주로 상품 촬영 같은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고정된 상황에서 열심히 상품 사진 찍으시는 경우 또는 뭐 쇼핑몰에서 옷 같은 거 사진 찍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macOS들은 10.3 버전 이상부터는 무조건 컬러 매니지먼트를 전체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macOS 10.2나 윈도우 XP, 비스타, 7, 8 모든 윈도우들은 프로그램이 요청해야만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바탕화면입니다. 바탕화면. 윈도우의 바탕화면은 컬러 매니지먼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RC, 사진 많이 보실 때 사용하시는 뷰어 프로그램이시죠? RC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체제에다가 야 프로그램 내놔, 프로파일 내놔 이렇게 요청 안 합니다. 컬러 매니지먼트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파일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보시는 컬러는 죄다 잘못된 컬러입니다.
그러면은 요런 이 윈도우에서 컬러 매니지먼트를 위해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프로그램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들, 어도비 인디자인, 어도비 포토샵,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프리미어, 어도비 머시기, 뭐 다 할 거 없이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코렐의 모든 프로그램들, 코렐 드로우, 코렐 페인트샵 프로, 코렐 뭐 다 있죠? 그 다음에 캐논 DPP, 니콘 캡처NX, 뭐 앱손의 그런 프린팅 프로그램들 같이 이렇게 컬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회사의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운영체제에다가 야 프로파일 내놔 이럽니다. ACDC 사진하시는 뷰어입니다. ACDC 프로 버전은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내놔 해가지고 프로파일을 줍니다. 아 프로파일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그 웹브라우저에서는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웹브라우저가 프로파일을 달라고 합니다.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지 않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웹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SLR 클럽에 들어가시는데 하나는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시고 하나는 크롬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는 뭐 사파리로 들어가시고 이러면은 컬러가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정확한 컬러냐? 일단 익스플로러로 보여지는 컬러는 정확한 컬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익스플로러로 보여지는 컬러는 부정확하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윈도우의 바탕 화면이나 유저 인터페이스 다 컬러 매니지먼트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언젠간 개선되겠죠. 근데 되게 늦어요. 윈도우가 제일 늦어요. 프린터와의 매칭을 위해서 모니터의 밝기는 도대체 얼마로 주어야 하느냐. 이게 이제 되게 말이 많아요. 기준값이 없기 때문이죠. 보통 권장되는 값은 여기저기서 대부분 다 120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120은 120 칸델라죠. 촛불 한 개가 1칸델라고요. 120 칸델라는 120개 정도 밝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모니터 새로 사시면 한 250에서 300 칸델라입니다. 근데 이제 프린트 물과의 매칭을 위해서는 모니터의 밝기는 가급적이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어느 수준 이하로 낮추면은 LCD 모니터의 특성상 컬러 재현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최적의 밝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모니터 작업 공간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120이 더 권장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100이 권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12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죠. 명실 환경, 사무 환경, 보통 이렇게 형광등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120조차 되게 어두우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높이셔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아 저는 주로 암실에서 사용해요. 그럼 120도 눈부실 거예요. 그럼 더 낮추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밝기는요. 그 센서가 변하는 값보다 모니터가 변하는 값이 더 커요. 그러면은 센서의 그 센서의 어큐러시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항상 그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거는 캘리브레이션에 있어서의 그 퀄리티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냐 아이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의 문제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시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확연하게 틀려지실 거예요. 뭐 제가 지금 프로 엘리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뭐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렇죠? 그 포토닷넷이라고 이제 미국의 SLR 클럽 같은 곳이 있죠. 그 주로 이제 그 미국에 사진하시는 커뮤니티 이제 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시는 커뮤니티인데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죠. 켈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밑에 댓글들이 다 이렇게 달려요. 사실은. Meet Tom. He's a passionate photographer. He loves taking pictures of landscapes, his family, and things for his work as a designer. But Tom has a problem. When he prints his images, shares them electronically with friends and family, or uses online print services, the colors are different from what he sees on his monitor. Tom has to edit and print a picture several times before the colors are correct.
This is not only frustrating, but also wastes time, ink, and paper. It's easy to assume that Tom's printer or the online print service are to blame for the wrong colors. But in fact, the problem lies within his monitor, because it isn't calibrated. With the Spider calibrator from Datacolor, Tom can calibrate his monitor, so it shows correct colors, and now, what he sees is what he gets. Here's how to get correct colors in three easy steps. Place a Spider calibrator on the monitor. The Spider checks the color accuracy of the monitor and automatically adjusts it to show correct colors, all in under 3 minutes. After use, you can remove the Spider until it's time to calibrate the monitor again. Every new monitor from the factory shows colors slightly differently and will drift over time. So to ensure professional quality in your work, a monthly calibration is the most important step. You can use the Spider calibrator on any computer monitors in your household. No unit limitations and no extra costs. See what calibration products from Datacolor can do for you at www.datacolor.com.